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6월 19일 주말에 조금 어제 비가 와서 시원해져서 제가 다 작업실로 왔는데요. 확실히 여름이 되게 쉬운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겨우겨우 영상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 무기력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또 주간 운세를 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월별 운세 작업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고, 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몇년 전과는 또 상황이 다른 것이, 감추어 놓는다거나 어떤 부조리한 일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묻힐 수가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것은 큰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더큰 변화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여러분들과 좀더 채팅방에서 좀더 이야기도 하고, 본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늘 그렇지만 녹화 방송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댓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간별 타임라인을 항상 제가 그 영상 더보기 보시면은 미리 다 달아놔요. 그런데 댓글로 또 굳이 본인의 일간을, 아마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또 댓글로 또 달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만 클릭하시면 거기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 숫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본인이 원하시는 해당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화면 먼저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기해월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크게 지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 부분이 조금 잘렸습니다. 내용이 없는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기해월입니다. 이제 6월인데도 불구하고 11월 운세를 미리 올리는 거죠. 2021년도 11월 1일, 제가 올리는 모든 숫자는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력이 아닙니다. 윤달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 현대사에는 서양에 있는 양력이라고 하는 태양력 중심으로 숫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양력입니다. 이 숫자는 양력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주는요, 양력도 아니고요, 음력도 아니고요, 바로 절기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이 11월 7일에 들어오는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정확하게 점심 후인 13시 58분 기준으로 해서 입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은 기해월이 아니에요. 무술월인 거죠. 아기가 태어난 시점이 이 시간 전이다. 그럼 무술월을 생이 되는 거예요. 무술월. 그리고 13시 59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달이 바뀌겠죠. 기해월로. 그리고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12월 7일 시간은 아침 6시 56분경입니다. 이번 기해월에는 또총세 가지의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무토라고 하는 천간의 에너지가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영향을 줄 것이에요. 각 일간별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갑목이라고 하는 또 봄을 준비하는 천간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 계절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본바탕인 겨울의 운동인 임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일주일, 그리고 두 번째도 일주일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이 바로 보름이 넘는 16일입니다.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 기해월이라고 하는 바탕을 두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바로 갑목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적겠습니다. 사주는 절기로 계산하는 것이고 본인의 일간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방송이고요. 그래서 띠별 운세는 여러 번 특별을 통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또 바꿔보려고 했는데 일간별 운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하시는 의견이 그동안 거의 대다수였고, 그래서 계속 일간별로 갈 겁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달은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월 운은 1년짜리 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은 30일이죠. 그러면 어떤 운이 되느냐?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번 달은 겨울로 들어가는 달이잖아요. 바로 해, 자, 축이 겨울이고, 이번 달은 이 해,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즉 수를 시작을 합니다. 수의 운이 높아지겠죠.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여기서 높아지겠습니다. 인성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이 기해월이고, 지금은 신축년에 속한 기해월입니다. 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기토라고 하는 정제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해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장생지 환경에 속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간목일간 입장에서요. 이 해 속에는 갑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갑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간목은 바로 간목일간 입장에서 바로 비견이죠. 이것을 저희가 어려운 말로 압록이라고 해요. 몰래 들어있다, 록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압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해라는 것은, 자, 해라는 것은 해, 묘, 미 운동을 하는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해묘미는 바로 목 운동이죠. 목 운동은 비경겁지에 해당하는, 즉 목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관에 해당하는 금기운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이 불안해진다. 남자와 여자분들 중에서 관이 불안해지게 되면 남자와 여자 양성 중에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크게 불안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양과 음으로 봅니다. 명리학은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 특히 배우자분들, 내가 여자다 그러면 결혼을 한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감정적으로 좀 소원해진다거나 크게 다투고 화해하기까지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관이 아무래도 불안정해진다는 뜻은요, 이 관운동을 한번 보시죠. 관이라는 것은 여기 조금 공간이 있네요. 자, 우선 재와 관이 있잖아요. 재성은 토죠. 그러면 관은 금입니다. 그러면 정관운동을 한번 보실까요? 정관과 편관. 정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금이니까 신금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기해월입니다. 그럼 기해월의 해는 목욕지가 되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 그러면 경금, 편관 입장에서의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 경금 무기를 가지고 기해월에 놓인 거니까 바로 병지 환경에 놓이는 겁니다. 즉 병지나 목욕지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죠. 실제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적으니까 허무해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환경을 잡았을 때 장생지 환경이라고 했었잖아요. 장생이라는 것은 12개의 12운성 환경지 중에서 이제 막 내가 좀 더 주관적으로 또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많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번 달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어딜 가더라도 큰 고비는 없지만 관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답답해지고 갑갑해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의 인성으로 이 운동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주로 자격증, 우리가 따는 자격증, 그리고 기술 실적,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학업 실적도 되겠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짧아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목일관 분들이 사회활동이나 금전운이 갑갑하고 잘안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답답해질 수가 있다. 사회활동, 또 나에게 돌아오는 금전적인 어떤 그 보답이 되는 결과물 자체가 답답해지고, 본인이 바라시는 그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보다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지를, 이 수운동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수의 이 인성을 보게 되면은, 정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계수가 돼요. 그러면 지금 기해월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왕지 환경이 되는 거죠. 이 계수일관 입장에서.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편인의 무기를 가지고 이 기해월이라고 하는 환경지를 보게 되니까, 바로 걸록지를 깔고 있더라. 이 말은 뜻은 왕성하다는 거죠. 수의 운동성의 환경에 있어서 나의 에너지나 나의 성격을 꺾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의미고, 그만큼 경쟁 바탕에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내가 내 기지를 꺾지 않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아주 멘탈이 강해지고 정신력도 세지고, 또 자격증이라던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가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빵빵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졸업 자격을 얻게 되더라. 뭐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겠죠? 박사 논문이나 해외로 가기 위한 어떤 어려운 기술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갖추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관이 불안정해지는 반면에 또 재성인 토도 정제나 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토가 바로 정제가 돼요. 기토가 정제인데 지금이 기해월이잖아요. 그러면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태지 환경밖에 안 되고, 무토라고 하는 편제를 보았을 때에도 절지 환경이 돼버린단 말이죠. 절태지라는 것은 무력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성, 즉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하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부실하더라, 이런 의미가 돼요. 즉 식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식상이 여기서는 불이잖아요. 식상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성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무력화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상관 정화 같은 경우는 기해월에 마찬가지로 태지 환경이 되는 것이고, 또 식신병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지 환경이 돼버려요, 이번 달에. 그래서 무력화되는 거죠. 식상이 무력화된다는 거니까 생계에 대한 환경지 자체가 내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더라라는 뜻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인성만 왕성하더라, 인성만 괜찮더라라는 뜻이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졸업관문 같은 것은 다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좀더 쪼개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번 달 나쁘지는 않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인 만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편하게 일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30일 내내 그러한지를 또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11월 7일이죠. 11월 7일부터 적어볼게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갑목이 첫 번째로 만나는 에너지 운동, 일주일 동안 바로 무토라고 하는 그 편제가 되죠. 그래서 편제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무토 편제라고 하는 큰 환경지 속에서 내가 외롭게 싸움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대비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 15일 정도부터 한 22일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갑목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글자가 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갑이 되겠죠. 갑목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환경이 되겠네요. 육친상으로. 7일 정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갑목이 갑목. 즉, 내가 나랑 똑같은 애랑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갑갑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쟁을 하는 부분이죠. 경쟁당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똑같은 것을 n분의 1로 나눠 먹게 되는 거니까 갑갑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도 시원하지 않더라. 나 혼자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독식할 수 없습니다. 나눠 먹는 거니까요. 나 혼자 먹어도 되는 것을 내 형제에게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재미는 별로 없죠. 그럼 23일부터 해서 12월 7일 정도까지 16일 동안은 무엇에게 이제 영향을 받느냐? 지금이 겨울을 여는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임수라고 하는 이 16일 동안에
바로 인수, 즉 편인이 이때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드디어 수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제 크게 흘러가는 무리에 이 갑목이 헤엄을 치는 거죠. 동동동동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수를 열어주는 수거든요. 수가 수를 열어준다는 것은 수는 가을보다 조금씩 이제 이 갑목에게 추워질 거야 라고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왕성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관문을 조금씩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부분이죠.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이,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 결과. 이런 것들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발전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기간이 되더라. 이 16일 기간 동안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좋은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무래도 본인의 기운 자체가 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조화롭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라던가 뭐 가수, 배우, 이런 연예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식상관이 무력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끼, 자신의 개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 분들, 이 기간에 지금 어떤 배역을 따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끼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밀고 나가고 또 주관적으로 기술이라던가 또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답답한 와중에도 쟁취를 하게 되는 달이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이죠.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꼭 보시고 봐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1월 7일부터 저 13시 58분 기준으로 해서 기해월, 이제 절기가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을 열어주는 추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12월 7일에 이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이 점점 더 냉동화되고 이제 일주일, 일주일, 16일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모토, 그 다음에 갑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천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운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바꾸어서 을목일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글씨가 제가 동그라미 쳤죠. 을목일간입니다.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는 활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물론 갑목에 비해서 다른 일간이에요. 갑목과 똑같진 않습니다. 갑목과 을목을 통틀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것을 차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막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상담 때도 그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해요. 그거는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달이 바로 기해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축년의 아리에 있는 기해월이에요. 즉한 달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천간에서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을목일간 분들이 이 짧다면 짧은 건데 바로 편재죠. 편재를 천간으로 만났고 지지에서는 바로 수의 운동을 하는 거니까 정인의 운동을 만난 거죠. 정인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양생음사 음생양사라는 법칙에 따라서 갑목은 아까 기해월이 장생지의 환경이 됩니다만 을목은 반대예요. 사지의 환경에 놓입니다. 몇 년째 계속 일간별 관찰일기를 쓰고 있고요. 음간은 음간대로
그리고 양간은 양간대로 일진이 다르더라고요. 흘러가는 것이 다르고 또 수많은 피드백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계속 보충을 해나가고 있는데 목이 지금 이 시기에서는 갑목 같은 경우에는 고생은 되지만 결과물이 좋았잖아요. 그럼 을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목 자체는 성장화되고 안정화된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을목일간, 음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활동성이라던가 또 무엇입니까? 건강, 가장 중요하죠. 건강과 직업은 함께 갑니다. 이것이 위축이 되는 기간이에요. 자, 특히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목이 성장하고 또 안정화가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목과 마찬가지로 문서라던가 어떤 학위 취득을 하시는 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여러분도 참 관심 많잖아요. 집이라던가 뭐 토지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건물, 상가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거. 이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취득하는 거는 괜찮아요. 목 자체만 봤을 때는. 그런데 활동성이나 건강 자체가 위축이 된다. 이런 문서나 학위나 내가 받는 것이 큰 어떤 수표가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꽤 많이 깨지더라. 그러면 사실 다시 0 가까이 되는 거죠. 다시 평균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활동성이나 이 건강이 이제 위협을 받는 반면에 먹고 사는 문제는 즉 생계는 생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흘러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달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 갑오월도 크게 나쁘지 않은 분들 많았을걸요. 이 여름부터 한번 쭉 흘러온 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재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활동이 위축되느냐 여기 이제 좀 초안을 맞춰야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안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활동이 위축된다 이 말은 뜻은 다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기르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도. 게임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게이지 막 올려가지고 내가 힘을 빡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해월이. 사지라고 해서 죽을 사자. 아, 나 죽었어. 이게 아니고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힘을 잠깐 모으는 거예요. 잠깐 좀 쉬어서 갈게. 쉬었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마라톤 뛰는 선수들도 보면 물통 들고 잠깐 이제 숨 좀 쉬고 숨 돌릴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숨 돌리는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 을목분들에게. 우선 재성을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와 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 환경을 보시려면 식상을 보셔야 되고 재가 뭡니까? 여기서 토죠. 그러면 정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재라는 것은 정재 편재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둘 다 토긴 토인데 정재는 바로 무토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토가 편재가 됩니다. 지금이 기해월이잖아요. 이거 이제 뽑기가 좀 쉽겠죠. 절지가 되고 정재는 편재는 태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분들 입장에서 결혼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부인하고의 사이 관계가 아무래도 불안정해지고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지 목욕지가 아니라 이건 아예 절대지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내 부인과의 관계가 무력화되고 아니면 부인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는 꼭 결혼하신 분들 입장만이 아니라 남녀 통틀어서 먹고 사는 부분,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환경이 내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병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상장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불안한 어떤 소문이 계속 돌고 돈다거나 내게 정신적으로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죠. 뭐 관도 마찬가지예요. 관성도 여기서 관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바로 명예, 내 사업장에서의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조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관인데 관은 금을 보시게 되면은 정관이 경금이죠.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베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육체인 입장만 다른 거예요. 기해월이잖아요. 지금이. 자, 경금은 우선은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신유술 때 왕성했다가
해자축대 병사 임무로 들어가니까 바로 병장경이 되는 것이고, 신금 편관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성 자체도 아무래도 돈이 될 만한 것을 내가 취득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딱 전공시켜서 그 전공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비처럼,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보고 돈은 따로 또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벌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내 전공과 나의 기술력이. 그러면 꼿꼿한 거죠. 꼿꼿해서 돈이 안 되는 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럼 식상도 마찬가지. 식상은 여기서 보시면 불이죠. 그래서 식상을 보셔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제일 고민인 분들은, 식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이제 병화가 돼요. 한번 또 적어볼게요. 상관이 병화가 되고 식신이 정화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맞은 이 환경은 기해월이란 말이에요. 절지가 되죠. 상관이. 그리고 식신은 태지가 되죠. 이것도 재성과 마찬가지로 무력화되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이 식상관이 생계와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건강과도 직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절제에 놓인다는 것은 계속 약을 써도 제대로 효과가 없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약값도 들고, 어떤 골골골골 되는 것들, 아주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딱 약 먹고 나설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말 만성적인 어떤 그 골골골 되는 환경에 이제 이번 달이 딱 걸리는 거죠. 또 을목이 쭉쭉쭉쭉 자랐는데 지금이 무슨 철이에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그것도 기해월이에요. 우선 토라는 것이 내가 힘을 좀 더 써야 되는 거고, 환경 자체에서도 또 이 해라는 것이 겨울을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을목이 신체적으로는 성장하는데 막힌다는 거죠. 그럼 이래저래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골골골 되고 내부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는데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거나 뭐 교육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달이에요.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사를 한다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식상관이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창조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 것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베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창조는 아니고 남의 것을 베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창적인 사업은 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첫 번째가 기간별로 봤을 때 11월 7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에요. 11월 14일까지 을목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장장 7일 정도. 이 무토는 바로 정제잖아요. 이 정제에 의해서 을목이 드디어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가을 동안 결과물도 내놨지만 드디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번듯하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간이에요. 환경 자체를 괜찮은 거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니까 22일까지 을목이 무엇을 만나느냐, 바로 봄을 준비하는 구간이니까 갑목입니다. 이건 바로 겁재죠. 약 일주일 동안. 자, 이 구간도 어떻게 될까요? 이 갑목은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기보다는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 이제 추워지는데 결과물 때 내놓아야 되는데, 갑목은 내가 좀 기댈 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기댈 만한 에너지이고. 그러면 드디어 괜찮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른 걸 해볼까? 이동을 한다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사업을 개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외국으로 내가 원위치로 가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동을 해본다거나 큰 환경을 더 만나게 돼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동업자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안정이 되는 거죠. 이동도 되고 변화도 되지만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안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났고요. 이제 23일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을목이 드디어 임수라고 하는 본격적인 겨울 글자를 만나게 되죠. 며칠 동안? 장장 16일 동안. 이 임수라는 것은 바로 정인이에요.
자, 정인을 만났다. 16일 동안. 그럼 이제 을목 입장에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정인 임수에 의해서 을목이 드디어 받아 먹을 것을 작동을 시켜요. 영양분. 우리 밥이나 어떤 부식만 먹지는 않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임수에게 이게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내 편이 없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나 혼자 추진해야 되고 밀어붙여야 돼요. 나 혼자 오롯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임수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번 달은요, 을목분들께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불안정해진다거나 또 나와의 파트너와의 정신적인 관계 자체가 내 건강도 약화되지만 불안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을목이라는 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아래에 꽁꽁꽁꽁 갇혀있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꽁꽁꽁꽁 갇혀있는 것을 이렇게 갈고리로 탁 끌어서 집어가지고 인형 뽑기 하듯이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끌어올려서 그냥 끌어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밖으로 꽃을 피워요. 드러나게 해요. 그게 바로 을목이라는 에너지예요. 을목이라는 에너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겨울을 만나서 드디어 내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이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초입기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어쨌든 또 혼자 헤쳐나가고 갑목을 중간에 봄을 준비하는 이 천간의 에너지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 변동운도 들어오고 내가 발전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해석 자체도 활동성은 좀 위축이 되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다음 학기 준비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준비 기간 때문에 바빠지는 달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기엔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공부라든가 학위라든가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기간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병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병화는 겨울을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지금이 신축년이잖아요. 11월 7일 저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다음 절개가 올 때까지 병화는 무토 일주일, 갑목 일주일, 임수 일주일, 아니죠? 16일이죠? 일주일, 16일. 그래서 임수 저 구간에 있어서 병화가 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병화분들은 이 해수라고 하는 이 글자를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병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바꿨고요. 한번 돌아보시면 그 일부 소수분들 빼고 이 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일년이든 대운이든 병화분들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달짜리로 만났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기해월이고 지금이 신축년이라는 거. 자, 기해월 한번 볼게요. 천간에 만난 에너지가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상관이죠. 자, 그리고 해자축이 바로 수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편관, 관에 해당이 되죠. 자, 편관이 지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화의 빛은 여기서부터 소멸이 되는 환경지거든요. 바로 절지 환경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무조건 소멸되고 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안 좋고 좋다 이게 아니라 사주는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절지라는 환경지 자체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숨어 있어요. 해 속에 무토도 있고 갑목도 있잖아요. 특히 이 갑목이라는 것은 바로 병화일간 입장에게는 편인의 육신인데, 편인을 품고 있다는 것은 갑목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이 해라는 환경지 자체가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특히 해자축 운동으로 인해서 관인 수의 운동을 하게 되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눈에서는 진급, 우리가 승진이죠. 그러니까 승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해자축 운동이니까 이 해월의 환경지가 오게 되면 축을 격각을 시킵니다.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관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환경지에 있어서 환경이 안정화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흔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에서 생계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해라는 환경지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해하고 유가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천일귀인이에요. 앞에 다른 일간들은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천일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껍데기가 지금 천일귀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수운이 관운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달인데, 이 속에 목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은 바로 편인이라 그랬잖아요. 관과 인이 소통을 하는 거죠. 인성은 나를 돕는 것이고, 관이라는 것도 관인이 소통하는 상태에서 관운이 상승하게 되면은 더더욱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더라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갈 수가 있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명예적인 타이틀을 얻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얻는다거나 상가를 얻는다거나 어떤 땅을 산다거나 이런 부동산적인 이슈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변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기술적인 거, 로봇을 만든다거나 어떤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 IT적인 실적을 굉장히 크게 일궈낼 수 있는 달이에요. 또 외국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 제 가족, 제 아버지가 병화일간인데 트리플 병화예요. 해운 때, 해대운 때 외국을 실제로 갔다 왔고, 그런 외국으로 길이 많이 열리는 것도 바로 해운이거든요. 그래서 역마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지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해운이 왔을 때, 그것이 연운일 때는 더 강하고 대운일 때는 더 강하고요. 연운일 때도 강하지만 월운으로 왔을 때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이 해운이 오게 돼서 변화가 많다는 것은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저 상관이 격각이 되니까 뭔가를 또 사고 싶어해요. 쇼핑 욕구, 첫 번째로 통장이나 잔고를 털어서 뭔가 계속 사고 싶어지는 거.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가지면 왠지 내가 더 발전할 것 같아. 이런 욕구가 막 일어나고, 또 승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회사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아니면은 전혀 다른 현장 업무를 맡긴다거나 이런 본인의 커리어에 관련된 활동들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증가되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건강이나 부인과의 인연 자체가 이 해운 때 위태위태 해줄 수가 있어요. 없는 분들, 미혼인 같은 경우에는, 미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이성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미 갖추고 있는 기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있는 것은 불안해지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본 게, 관우는 이제 정관 같은 경우는 개수니까 이번 달에 제왕지가 될 것이고, 병관 같은 경우는 걸록지에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관운이 더더더더 이 월 말 갈 때까지 상승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1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병화분들이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식신이죠. 식신이면, 식신으로 인해서 이 병화분들이 드디어 자신을 도와주는 그 편인 감목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그 편인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저 환경지 자체가, 저 식신이 병화와 함께 짝짝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목이 유리해지는 거죠. 성장을 할 수 있게. 갑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갑목으로 우리는 뻗어갈 거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실적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성적도 좋아지고 또 사업 결실도 좋아지고 또 일을 하러 오라고 외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가 바로 병화가 다음을 준비하는 간목을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편인이 일주일 동안 병화에게 힘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병화 입장에서는 드디어 간목을 만나게 되니까, 아, 간목 잘 왔어요.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해보겠네? 이러면서 자기의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생기는 거고,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일이 생기는 거고, 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더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관에 대한 타이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이 구간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생기는 달이에요. 쓰임새가 생기는 달. 쉬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도 뭔가 자잘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병화가 무엇을 만납니까? 드디어 임수를 16일 동안 만나게 되잖아요. 관, 편관이 임수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임수 환경 위에 병화가 드디어 떠 있는 거고, 기다려 왔다 그랬잖아요. 병화에 의해서. 저 임수는 그냥 임수가 아니에요. 저 임수는 병화에 의해서 임수가 더더더 돋보이고 더 빛나고 또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병화의 이런 관의 에너지 자체가 더 확장되고 더 돋보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관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때 일이 없는 분들도 다른 곳에서 전혀 어떤 좋은 쪽으로 일에 대한 제의를 받는다거나 또 기존 일했던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을 좀 더 많이 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신축년 하반기에 신축년의 기운이 거의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인 호랑이의 기운이 넘어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민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2월달부터 이제 들어오긴 한데, 우리가 제가 땡겨서 올릴 거긴 하지만 이민년이란 말이에요. 일반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기운이 시작되는 해예요. 60년마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가 시작되는 해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라든가 을축이라든가. 네, 그런데 목이 시작되는 해는요, 이민년하고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목기가 시작된 해는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 이렇게밖에 없어요. 목기운이 시작되는 해는. 2022년도하고 23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기운이 이미 일부 넘어와 있거든요. 일부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해예요. 이 해가. 누구나 상관없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니까 40-50대 같은 경우는 다음 60년 뒤까지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병화다, 내 일간이 병화다 그러면, 아니면 뭐 월하고 일 다 병화를 깔고 있다, 병화를 위에 다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민년은 무조건 큰 변화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를 크게 간다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체를 또 발굴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연봉선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없던 물건이 집에서 크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세 번째 구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명예가 확장되는 일이 있다. 그동안 건물주가 아니었는데 건물주가 됐어요. 토지주가 됐어요. 내 집이 생겼어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이 생겼어요. 일자리 환경이 확 개선됐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좀 더 가져보시고, 그 본인 운이 지금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운법을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운법이라는 것은 잠깐 며칠 한다고 해서 개운되진 않아요. 우선 화장실 같은 거 청소 깔끔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 내 마음을 닦는 거니까.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설거지 쌓아놓지 말고 매일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고 운도 개선이 됩니다. 자, 제 해석법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정화일관입니다. 자, 정화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요 화면 좀 집중해주세요. 기해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해월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앞에 인트로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겨울의 시초는 가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만 겨울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열려 있고 일주일 16일 무토 감목 임수순으로 영향을 받으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 이것이 바로 정화일관이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한 원형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신축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기해월이라는 거죠. 자, 기해월의 이 기는 천간에서는 식신이라는 에너지랑 만난 거죠. 그리고 관이 바로 수운동인데, 그 관에 천일기인이 해하고 유우잖아요. 천일기인이 들어왔네요. 무엇의 형태로? 관의 형태로. 바로 정관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는 정인을 품고 있어요. 갑목을. 이게 중요합니다. 식신 정관에 들어온 달입니다. 한 달이 내 운을 확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이 환경이 바로 태지 환경이에요. 정화일관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 속에 들어있는 갑목과 해라는 것 자체가 관과 인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정화분들께도 참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동 무대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직장이나 사업장 혹은 이제 배우분들 같은 소속사 이런 활동 무대에서 많은 물의를 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내가 이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목인성에게 목인성을 물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다된 결과물을 망치려고 하는 또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결과물을 스스로 망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는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요. 피로도가 심하고 무리를 하게 되고 또 뭐가 됩니까? 결실이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없어서 결실이 굉장히 적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기인의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 신금을 우리가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병지하고 이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일일이 적진 않겠습니다. 그동안 쭉 제가 적었었는데 실속이 떨어져요. 근데 식상은 여기서 식상이 바로 토인데 토는 겨울이다 보니까 무력화가 되는 거죠. 또관 같은 경우는 금인데 굉장히 왕성합니다. 또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인성이 되는 건데 목은 여기서 장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쭉 봤을 때 초반보다는 중반부부터 방향성을 좀틀 수가 있어요. 특히 식상 같은 경우는 무력화 되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생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기토가 또 문제인데, 천간은 이렇게 게임에서 보면 핸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신축년에 해당하는 기해월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해보고 뭔가 외부에 이것저것 막뭘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정화분들이. 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해월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체력이 많이 고갈됩니다. 출퇴근하실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자잘한 취미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몇 분에 몇 밖에 안 되더라. 바로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정화분들이 무토를 먼저 만납니다. 자, 무토는 여기서 무력화된 상관이에요. 상관을 만나게 된 거고, 7일이죠. 기간 보시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관인이 좀 소통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인성에게 불리한 달이에요. 목이 지금 겨울에서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서 상상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도 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주변인들로 의해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왜곡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또 손해로도 이어집니다. 내 명예가 손상이 된다거나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5일부터 20일까지죠. 정화분들이 갑목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7일 동안 이건 바로 정인이죠. 자,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이 일주일 동안은요. 드디어 힘이 납니다. 정화분들이 응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힘을 받는 날입니다. 힘을 얻습니다. 학업, 문서, 또 회사에서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은 인기가 괜찮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23일부터 해서 7일까지가 정화분들이 드디어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16일 동안입니다. 자, 여기서 임수는 정관이죠. 정관을 만난 구간인데 정화가 계속 내 할 일만 딱 한 가지만 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임수를 만난 16일 동안 더 일을 확장을 하게 되고 더 문어발식으로 일을 벌려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근데 문어발식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답게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저 임수를 만난 구간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일을 벌여요. 근데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혼자서 결정하고 추진하시면 안 되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결실이 적다는 것이 바로 저 임수구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일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 손대면 될 것을 두 개, 열 개씩 막 손댈 수가 있거든요. 정화분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시고 식상이 이번에 이제 절퇴지 놓이는 해기 때문에 이번 해가 아니라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 식상강 때문에 창조적인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남들에게 가로챔을 당한다거나 다만 이제 정인 갑목이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던가 주말에 이제 치는 시험들 이런 것들은 결과가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 관운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좀 답답해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그냥 큰 변화 없는 고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천일기인 들어온 달이라서 정화분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쭉 조직에 묻혀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아주 괜찮은 달이에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토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봐주시고요. 이제 신축년에 들어와서 거의 하반기, 이제 중간쯤 왔고, 기해월입니다. 기해월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입동이라고 하는 11월 7일에 들어오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시간도 있습니다. 13시 58분 기준입니다. 저 시간 이후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탄생은 모두 기해월생이 되는 거죠. 신축년의 기해월입니다. 그러니까 입동이 들어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임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고요. 무토 일주일, 갑목 일주일, 봄을 준비하는 첫 겨울이니까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임수가 본기로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화면에서 또 무토 원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성운동이 강해지죠. 지금 이제 해, 자, 축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해월이고 신축년. 자, 기해월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천간에는 겁제어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재성, 즉 편재운동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변화가 크다는 절지환경에 무토가 놓인 달입니다.
이번 달은 모토분들께서 이 기토를 우선 만난 달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바로 이 기토들의 아픔과 어떤 고통을 모토분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많아지고, 무토분들이 나서서 어루만져주고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 달이에요. 내가 내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환경 또 어떤 상황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재성이 가장 강한 거죠. 재성이 수가 가장 왕성하고 또 뭐가 무력화되냐면 이제 화. 당연히 겨울이니까 이제 정인, 정화. 또 편인, 병화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편관 감목이 장생지에 놓이겠네요 이번 달. 그리고 식상관은 또 불안정해지는 달이에요. 굳이 적지 않아도 이제 저랑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상관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우선 천일기인 달이 아니거든요.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이 속에 감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감목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관입니다. 편관을 품고 있고, 재와 관이 소통을 하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쭉한달 동안, 30일 동안 흘러가는 거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월초는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순부터 조금씩 풀리고, 그리고 바빠집니다. 겨울 환경을 맞이해서 절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 변동운이 커진다는 결과가 굳이 공부를 깊지 않,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뽑아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무토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또 기간별로 들어가 볼게요. 기간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상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먹고 사는 부분이나 자식의 부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에 대한 관리 영역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일단은 우선은 탄탄하니까 직장에서의 부분은 내가 힘들고 그만두고 싶더라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수순으로 갈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죠. 글씨가 좀 그래서 11월 14일 이 비견이라고 적어요. 이게 같은 것을 일주일 동안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를 않아요. 내 식대로 내 안에 있는 틀대로 가기 때문에 타협이 잘안 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하고도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가 있고,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무토가 감목을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감목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이번 달 안에 편관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무토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건데, 이 편관은 감목, 아니, 그, 감목 편관은 무토를 도와주려고 온 글자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무토가 쉬고 있었다. 그러면 본분대로 쓰임새가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무토는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움직입니다. 좋은 겁니다. 바빠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7일까지. 11월 23일부터 무토가 임수라는 것을 16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임수는 여기서 재성, 즉 편재입니다. 편재에게 영향을 받는 이 16일 동안은 또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 무토가 임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 뭐 해보지? 근데 뭐 해보지가 내가 심심해서 뭐 해보지가 아니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해야만 하는 거. 하지 않으면 안될 일. 해야만 하는 일. 해치워야 되는 일거리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2번, 3번 이렇게 구간 지나면서
많이 바빠집니다. 지금도 일이 많은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즐기세요. 일을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행복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버분들이 이번 10개 청간 이 일간들 중에서 가장 바쁜 다들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 그럼 또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봐주시고요. 11월 7일부터 입동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겨울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대설 들어오는 시점도 저기 시간을 제가 적어두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입동은 13시 58분 이번에 이런 이 시간대 꼭 들어오고 내년에는 또 다른 시간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대설은 이 12월 7일 6시 56분 아침에 들어오고요. 일주일 동안 무토, 그 다음 일주일은 갑목, 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보름 넘게 16일 정도가 임수라고 하는 본기의 형태로서 기해월에 추워지는 형태를 이제 기토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기해월이니까 같은 기토가 들어오죠.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내리고 화면을 바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을 그려봤고요. 신축년에서 신축년의 운이 이제 거의 저물었고 기해월이잖아요.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또 환경으로는 12운성적인 환경 중에서는 태지 환경에 그리고 천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이 이 기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토분들은 고달픈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이 해, 자, 축으로 흘러가죠. 축이라고 하는 이 비견을 격각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자축은 수기 때문에 당연히 재성으로 이제 운동에너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토분들은 바쁜 거죠. 무토만큼 바빠요. 음간이다 보니까 본인은 좀 무기력한 게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무기력한 게 피곤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무토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긴 한데 무토는 중심을 잃지 않고 챙겨준다 그러면 기토는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식상이 금인데요. 금이 불안정해져요. 이것도 이제 일일이 적진 않을게요. 상관과 식신을 나눠서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인성도 불안정해져요. 이건 공통된 의견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많은 게 뭡니까? 바로 유일하게 많은 거. 지금 해자축 운동을 하는 거니까 바로 재성이죠. 재성 수가 유일하게 왕성합니다. 그러면 관을 뜻하는 이 목은 어떻게 되는가? 목을 정관으로 우리가 기토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재성과 관이 소통을 하고 관이 소통은 아니고 재와 관이 소통을 하고 있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결과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갑목을 품고 있는 해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갑목 입장에서 보자면 정관이 이 해에서는 장생지 환경이 되는 거죠. 뽑아보자면 그러면 정관이 우리가 무기를 봤을 때 장생지다. 명예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월에 기토분들 인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높다는 것은 나의 단점도 그만큼 투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고달프다는 것이 바로 여기도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간을 11월 7일부터죠. 11월 14일까지 예, 기토 일간 입장에서 무토를 영향을 받는 즉 겁재가 되겠죠. 이 구간 동안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가라앉아 있어요. 챙겨줘야 되고 기토분들도
나도 같이 거기에 동화돼서 음간에서 음간 입장에서 무토분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니까. 아, 나도 지금 깔아먹고 있는데 화가 힘을 못 쓰고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화 기운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식상도 지금 불안정해지는 달인데 나도 지금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챙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 위안을 해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도 무기력하고 주변 사람들도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토 분들이 갑목을 만나게 됩니다. 갑목을 7일 동안. 이게 바로 정관이죠. 자, 갑목을 만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이 구간에는 에너지가 확 빠져나가요. 에너지가. 소모가 아주 커집니다.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바쁘고 또이 밭이잖아요. 우리가 기토라는 걸 얘기할 때 밭인데 이 밭에 밭이 큰 밭이 아니에요. 기토는 큰 밭이 아니고 큰 에너지 밑에서부터 올라가기까지 바빠 죽는 그 갑목이 지금 기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니까 기토 그 밭에 발음 잘안 돼. 기토 밭에 갑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이거 하나도 지금 신경 쓰기가 벅차. 딴 거는 못 쳐다보겠어. 다른 잡초도 모르겠고 다른 환경도 내가 지금 관리하기 힘들어. 이 정도로 7일 동안 소모가 큽니다. 다행히 기간이 짧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24일 정도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가 되겠네요. 기토가 임수를 정제가 되겠네요. 정제를 16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재성 들어오면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재성이고 추운 기토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추운 기토들은. 근데 이제 바짝 말라있는 기토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저 임수는 속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재성이라도 오히려 기토 밭에 있어서는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물 붓는다고 해서 수분 흡수가 되나요? 우리 피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차라리 개수가 더 낫죠. 그러니까 임수든 개수든 그냥 결과치로 봤을 때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는 기토를 미숫가루를 저었을 때 미숫가루가 잘안 녹는 환경인 것처럼 더 결과물이 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든 손님이 와서 술 한잔 진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있고,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운을 겪는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오늘 운은 어떻고 저 운은 어떻고 이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의 일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된 분들은요, 운의 기복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세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프리랜서 분들, 또 예술가 분들, 이런 분들은 크게 겪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이 구간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서비스업이 좀더 많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좀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나왜 이렇게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댓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안심하시고 갑목이 들어 있고 정관을 거치는 달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뿐이지 이 바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음 계절을 위해서 이번 계절에 이렇게 겪는다면 다음 계절에서는 사람들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진 않을 거잖아요. 운이라는 건 그래요. 이번에 이걸 겪으면 다음번에 안 겪어도 되는 거거든요. 반복된 문제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환경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 또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여유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쁜 달은 아닙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화면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11월 7일에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13시 58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아침 6시 56분 기준으로 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설 들어오기 직전까지 기해월 운이고요. 무토일주일, 간목일주일, 임수일주일 이렇게 점점점점 임수라는 본기를 향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금일간분들도 원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축년 그리고 기해월이죠. 자, 천간에서 만난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지에서 만난 에너지는 바로 식신입니다. 지금은 식상화 운동으로 가겠네요. 왜 그러냐, 해, 자, 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식상 운동으로 경금일간이 다음 해도 그렇고, 아, 나 본격적으로 뭐 해볼까? 이렇게 자꾸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기운은 조금씩 약해지니까 이 기해월을 맞아서 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이 놓이는 달이 됩니다. 이번 또 한 달을 보게 되자면 전체적으로는 발전하고 발복하는 달입니다. 왜 발복을 하는 것인가? 인성과 지금 화기운은 떨어지지만 관이 소통하는 달은 아니지만 신축년에서 기해월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운을 땡기기도 하고 또 기해월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간목을 품고 있는데 간목은 편재입니다. 자, 재와 인성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달이죠. 그래서 월초부터 쭉 보자면 어떤 활동성이 좀 더 커지고요.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 보름이 넘어가면서요, 월하순으로 가면서 본령인 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깨끗한 임수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명예가 빛날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식상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해자축이잖아요. 계수 상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해월이니까 바로 왕성하죠. 제왕지란 말이죠. 그리고 임수 식신을 입장에서 보면 기해월이니까 걸록지잖아요. 생계, 내가 디디고 있는 환경인 이 식상 생계 자체가 굉장히 왕성해져 있고 운동 자체도 식상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금분들이 이번 신축년에 힘들었던 것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식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식상이 자식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것도 기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7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편인이잖아요. 편인인데 편인 무토에 의해서 경금이 이득을 많이 봐요. 이 편인 무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교육, 학업, 부동산 운도 되겠네요. 이득을 많이 봐요. 문서적인 이득. 이건 다 문서적인 이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간목을 약 7일 정도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는 거죠. 간목은 바로 편재예요. 자, 편재인데 활동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 편재에 영향을 받아서. 근데 단 일주일밖에 안 돼요.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고 활동도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위험도가 커져요. 위험도 커지고 활동도 커지고 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금전 이득도 그만큼 커지는데 불안정하다는 거죠. 기복이 있어요. 기복도 커져요. 운의 기복도.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복권 갑자기 안 사시던 분이 이것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활동이 있으셔야 운의 기복이 있는 거니까 일을 하러 오라고 쉬고 계셨던 분이 이때 이 11월 달에 어떤 제의를 받으셨다. 그럼 면접 열심히 보러 다니시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치가 있습니다. 일하러 오라는 합격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경금 일간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죠. 제가 임수도 병화 못지않게 기쁜 부분인데 16일 동안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식신이란 말입니다. 빛날 일이 생기는 거죠.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이 임수에 의해서 경금이 빛날 일이 생긴다는 것은 명예도 높지만 명예도 높아지지만 뭐 금전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부분 학업 부분 다 빛날 일이 생겨요. 참 좋죠. 발복하는 기간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경금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기대치가 높지 않더라도 요 구간 한번 기다려보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해월 앞에 타이틀 봐주시고요. 우선 11월 7일에 입동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겨울을 여는 절기가 들어와요. 13시 58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무술월이고 이제 13시 58분부터는 입동 절기가 시작돼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또 12월 7일부터는 같은 겨울이지만 대설이라고 해서 큰 눈이 들어오는 절기, 더 추워지는 자월로 바뀌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무토 에너지가 준비를 해서 열어주고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목이라는 천간이 잠깐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 보름 넘게 임수라고 하는 본기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신금일간 음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 형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잠깐 차용을 했고요. 지금은 신축년에 속해 있는 기해월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 기토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인 해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해수 속에는 봄을 준비하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정제를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웅동은 해자축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바로 신금일간 입장에서 식상웅동으로 가는 부분이고 해월이니까 축을 또 격각을 시킵니다.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인이고 자격증이라든가 문서에 대한 운 자체가 힘을 못쓰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토밭이라고 우리가 보자면 기해월이니까 기토라는 이 환경을 맞아들어서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좀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아, 기토가 들어왔네? 중요한 거죠. 기토인데 더군다나 이번 연도가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비견이잖아요. 신금은. 반갑지 않은 거죠.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고 내 것을 빛을 바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서 나 혼자면은 빛이 날 수 있는 일인데 다수에게 묻혔을 때는 별로 돋보이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그리고 이번 달 자체가 너무 다수에게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빠집니다. 아,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돋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금은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는 달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해자축이 강해지는 부분이니까 해자축이 바로 식상이라 그랬잖아요. 식신과 상관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자면 상관이 임수고 계수가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기해월이니까 하나는 임수 상관 같은 경우는 걸록지 환경이 되고 여기 식신은 재왕지 환경이 되죠. 그래서 생계에 대한 환경지 자체가 굉장히 왕성해져요. 왕성해진다는 뜻은 내가 먹고 사는 배경, 환경, 그리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일까지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월 딱 이렇게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기에서만 조금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할수 있고, 그리고 본기인 이 하순 정도가 되면 이제 임수라고 하는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는 신금 일간분들이 해월에서 기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가 바로 이 환대, 정관이 병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절지 환경에, 그리고 편관이 이제 정화인데 이거는 태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관성 자체가 무력화되는 달이죠. 관성 자체가.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융화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도 되고 또 사업운도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운들 자체가 무력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하순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 달은 30일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죠.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먼저 무토를 7일 동안 만나게 되죠. 자, 여기서 무토라는 것은 바로 인성, 정인이죠. 일주일이지만 짧지만 그 무토 정인에 의해서 티가 잘 안 난다 그랬잖아요. 다수에서 묻혀 있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감액을 받고 감형을 받고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벌을 안 받는 효과도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즉 숨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만큼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15일부터 20일까지죠. 11월 20일까지. 뭐 하루 이틀 차이는 크게 없는데, 자, 신금이 갑목을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정제죠. 갑목이 정제인데 예민해지는 기간이죠. 이때가 예민해지고, 또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커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고 심각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수습해야 되는 사건 사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조직의 일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이제 23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신금일간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 16일 동안 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임수는 상관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상관인데, 신금이 드디어 묻혀있던 기운들을, 에너지들, 필요없는 에너지들을 이 임수에게 청소를 받는 거죠. 청소를 받고 깨끗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운적으로 그럽니다. 신금일간이 드디어 골치 아픈 일들을 덜어내고, 그리고 사건 사고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빛이 나는, 명예적으로 또 학업이나 금전 수입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또 더욱 바빠지는 거죠. 이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어떤 출장도 생길 수가 있고요. 출장, 해외 이동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이번 해월은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속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지만, 목욕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일, 명예적으로 인기를 얻고 운적으로 회복기에 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 월초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자세히 보시면 좀 바빠지죠. 근데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드디어 운적으로 만일을 받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운을 항상 건강 잘 관리하셔서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자, 이제 임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봐주시고요. 13시
8분, 11월 7일부터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고 12월 7일 아침 6시 56분 기준으로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수분들은 자체적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일간입니다만 이제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드디어 태세적으로는 내 결과나 과정 자체가 어떠한가 한번 좀 멈추고 돌아봐야 하는 한 달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의 기여를 한번 또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을 또 그려봤고요. 지금은 신축년, 그리고 이제 기해월이라고 하는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천간에 들어온 이 기토는요, 여기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이 해수는 바로 비견이죠. 그래서 운동 자체는 해자축으로 흘러가요. 해자축으로 흘러가서 비겁 운동으로 돌아가고, 걸럭지 환경에 임수일간이 놓이는 달이에요. 그리고 임수는, 아니, 해수는 이 갑목이라고 하는 바로 식신을 또 품고 있죠. 그래서 식신과 비겁의 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수가 천간으로 이 정관인 기토를 마주했다는 뜻은 뭐냐면 결과나 과정이 한 번쯤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달입니다. 내가 해왔던 과정, 내가 밟아왔던 결과들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기토는 뭘 키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그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봐야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땅만 있다고 해서 뭐가 자라진 않죠. 우선 겨울이기 때문에 이 화에 해당하는 재성이 아무래도 무력화되어 있죠. 그거는 뭐 따로 적지 않아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병화 정화를 뜯어보게 되자면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월에서 절지에 되는 거고 태지가 되는 거죠. 정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해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 자체가 무력화된 달이라 아무래도 한 번쯤 멈춘다는 것은 퇴사를 고민을 하신다거나 임수 입장이신데 하는 일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 올해 개업한 초반에 사업을 개설을 했는데 잘안 돼요.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관성도 똑같이 이거 똑같아요. 무토 기토가 무력화돼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식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장생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상이 여기 목이잖아요. 이 식신. 식신만 지금 기여월이기 때문에 장생지예요. 이거는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빨리 나온다고 해서 이해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운세 뽑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 툭 출라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많으면 진득하게 할수 있습니다. 생각만 많이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번 임수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온 게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돌아봐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달입니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풀린 달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구간을 쪼개서 보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무토를 얼마나 만난다고요? 7일 정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무토는 바로 편관이죠. 육친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임수가 속도가 조절이 이렇게 탁탁 되는 물이 아니고요. 갑자기 바가지로 물 때려 부는 거죠. 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 건데, 이 무토 환경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쨌든 뭔가를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아름답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해야만 하는 것들 이런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는 거. 이 구간에서는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할 준비를 하고 말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면접 보시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학업적인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죠. 임수가 갑목을 일주일 동안 만나게 돼요. 갑목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식신이고 자 식신을 만났다는 것은 임수가 식신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쓰임을 다해주는 거죠. 갑목에게 물 공급하는 거예요. 임수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너 목마르지? 이러면서 물을 탁 때려보는 거죠. 해자축 기간 동안 계속 물을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공로를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바쁩니다. 자, 그럼 임수는 이제 12월 7일까지 임수가 드디어 임수를 영향을 16일 동안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구간이 되는 거죠. 이때는 임수가 고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수가 임수를 만나니까 고여있고 고여있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태위택 주역괴처럼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게 되니까 내 길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위택이 이거예요. 그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호수거든요. 호수. 호수가 모여서 흘러가는 거죠. 바다처럼.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아주 내가 여기 있길 잘했구나. 내 위치에서 진득하게 힘을 가지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임수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외국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제 운세는 지구촌에 있는 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저기 멀리 호주에 계신 분도 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피드백 주시니까 아직 아프리카에 계신 분은 아직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환경이 정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절이 다른 남반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운적으로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쁘고 방해를 받기보다는 내가 내 쓰임새를 다하는 기간이고 또 결과나 과정은 혼란스러울지언정 월초, 월중순을 따져봤을 때 월중순까지는 계속 점검을 하시고 뒤돌아봐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구간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방해가 없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줄줄 흘러갑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임수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해월 잘 보내주세요.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시작하겠습니다. 개수일간입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11월 7일부터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13시 58분 저는 우슬월이기 때문에 입동이 아니고요. 입동절기가 들어오는 13시 58분 이후부터 한 달 동안 해월이라고 하는 특히 저 기해월 동안은 겨울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들어오는 것은 저 11월 23일부터 임수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무토 일주일, 갑목 일주일, 임수 본기로 16일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간인 개수분들은 이번 1년 동안 참 버라이어티 했을 텐데 이 해월은 또 어떤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은 당연히 다르고요.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사주들도 참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월을 가지고 쪼개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동생, 형, 혹은 언니, 동생, 오빠, 동생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배분을 해서 어떤 기운을 더 가지고 왔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저만큼 자주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사주를 보는 눈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신축년의 기해월이죠. 천간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보게 되면 편관이 기토니까 들어오고 부분이고 이 해수라고 하는 부분은 겁재입니다. 지지에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서는 이 해가 제왕지 환경이 됩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 또 갑목을 품고 있잖아요. 이 갑목은 상관입니다.
옹동은 이번 달부터 해 자축으로 흘러가겠죠. 비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축토를 격각을 시킵니다. 편관을 격각을 시킵니다.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수일간 분들은 사업장, 환경, 직업 환경, 직장, 그죠? 말 그대로 직장, 또 사업장, 불편해지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기토로 인해서. 이 갑목이 상관이라고 했잖아요. 갑목 상관을 품고 있다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많이 한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관이 격각이 되다 보니까, 편관이 격각이 된다는 뜻은 실속이 떨어집니다. 왜 실속이 떨어질까? 자, 이것도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재성을 항상 먼저 보는데, 화가 겨울이니까 떨어지겠죠. 정재가, 여기서는 병화가 되는 건데, 지금이 기해월이니까 절지. 그러니까 무력화된다는 거죠. 편재가 정화니까 여기서는 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태지에 놓이니까 재성은 당연히 무력화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 보답. 제 몫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갑목 상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월이 장생지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장생지 환경에 내가 보였을 때 놓였다는 것은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돼요. 월초가 오히려 좋겠네요. 이번 흐름을 쭉 봤을 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임수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임수로 흘러가게 되면은 월말은 좀 혼잡스러워요. 혼잡스럽고 불편해지고. 근데 월초는 괜찮아요. 월초나 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소스가 편안하고 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월초가 좋고 운 고저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번 달.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리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를 알고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 지금이 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환경을 7일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이 무토는 바로 정관이죠. 그러면 이 14일까지는 계수일간 분들이 큰산 무토가 내가 뿌리는 차가운 눈과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가, 그동안 무술을 지나면서 탁해져 있었다면 이제 이 관성이 걸러주는 역할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 조절이 되는 물이거든요. 계수 자체가. 그래서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걸러지고 깨끗해지고 다른 그 목을 피울 수 있는 그 식상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촉촉한 기름진 환경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월초에는 환경 여건 자체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일 자체도 월초에는 괜찮아져요. 그럼 두 번째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계수 입장에서 갑목을 만나게 되는 그래도 그나마 짧습니다. 일주일입니다. 후다닥 지나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상관이죠. 상관은 기해월이니까 해월 자체가 장생지라고 했잖아요. 해라는 이 환경지가 갑목이라는 무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계수가 한바탕 눈비를 뿌리고 나서 이 상관 갑목의 활동성이 잠깐 뒤돌아보기 위해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계수가 땅에 고이잖아요. 멈춘다는 것은 상관이 멈추면 계수가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멈추니까 얘는 계속 공중에서 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임수로 변하게 돼요. 그럼 임수로 변하게 되면은 이 임수는 갑목을 도와줄 수 있느냐? 얘는 속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갑목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활동성에 제약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가 이제 활동이 정체가 될수 있어요. 계수가 자신의 무게에서 중력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활동 자체가 정체가 되고 그리고 정적인 현상, 그러니까 묶이는 거죠. 퇴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퇴사 보류가 되더라. 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승인이 연기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어떤 전산의 오류나 장애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묶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서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적인 보물이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16일 정도죠. 개수가 임수를 만납니다. 자, 16일 구간입니다. 이거 바로 겁재죠. 그러면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택이었다. 그러면 아까는 태위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수 있어요. 수가 붙어서 뭐 괴가 뒤집힐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이거든요. 물을 제가 지금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호수예요. 물 위의 호수. 물이라는 것은 그 구덩이감이라고 해서 우리 주역계에서는 어려운 일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의 형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일이 포개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막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들, 그동안 묻혀 있었던 장애 현상, 또 어려운 일들, 또는 사건, 사고, 방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수면 위로.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올라와요. 과거의 일들. 흘러가지 못하고, 그 강바닥에 묻혀 있는 것들이 뻘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막 올라와요. 쑥쑥쑥쑥 올라와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월초가 났다는 뜻이 바로 이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개수일간인데 해자축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왕성해지고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임수를 만나게 됐다는 게 보이니까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명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내가 기대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신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배신. 그래서 제 해석을 보시고 좀더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아, 이때는 대충 저런 흐름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지. 누군가 동업할 때는 사람을 좀 가려서 봐야지. 이렇게 조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공지를 따로 안 올리고 제가 좀 준비가 됐을 때 다음 자월에 대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에 아주 여러분들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미리 6월 달에 이렇게 11월 운세를 오픈해 봤습니다.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